충남국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한 야당의 청와대 감찰반 비리수사관, 6급 비리수사관 어모가 눈물 겹습니다. 호위무사의 역할이 눈물 겹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과연 김태우라고 하는 비위수사관에 대해서 그 비위수사관의 이야기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또 원대 복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임 요청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마치 의인처럼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과연 김태우와 자유한국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화면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 가운데는 민정라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라인입니다. 맨 위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 밑에 이중희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과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과연 이중희와 김태우는 모르는 관계일까? 이중희와 김태우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중희와 또 그 외에 있던 민정수석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현재 김태우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당시 민정수석과는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는 변호사 관계입니다. 그리고 박영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는 석동현 변호사 부부 관계입니다. 한 단계 넘어서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부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부친 관계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트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볼 텐데요.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면요. 먹고 살라고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병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병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병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 이 사람의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요정도 사실 제가 메가스터 강사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지금 상당 기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예, 왜 그만... 요 정도만 들어주십시오. 이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KTNG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런 동영상을 보고 한번 떠들썩하려고 누군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있지도 않은 우윤근 대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윤근 대사 측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첩보를 했다고 김태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것은 우윤근 대사 측 관계자로부터 그 정모 씨하고 있었던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 정모 씨가 돈을 빌렸다고 자기 주소와 이름과 돈 액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저 차용증을 쓴 그 정모 씨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장모 씨인가요? 장모 씨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고발해라 라고 하니까 고발을 못합니다.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든 내용, 정치권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 한참 지나서 비리 첩보 수사관의 제보라며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은 당신이 권력을 봐준 겁니다 라고 제기하면 그것은 한번 던지고 치고 빠지기에 불과합니다. 저 장모 씨는 이제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는 아까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김정주라고 하는 환경공단 본부장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내치려고 했는지 제가 절절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년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임기만 마친 줄 아십니까? 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 임기가 연장된 겁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가 연장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장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 동영상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서 전달되면 모든 국민이 깜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봐 주세요. 자, 한 장 더. 환경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과 퇴직 9명, 현재 재직 4명, 임기 만료 퇴직 2명.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 엉뚱한 자료 가지고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 박관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 씨가 저요? 김태우랑 달라요. 저요? 저는 정보 제공하자마자 바로 잘렸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박관천과 김태우의 차이부터 해서 오늘 그 답변해 주실 내용을 비서실장님과 조국 수석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이 사건 자체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희 그 특별감찰반의 행정요원이 몇 가지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근신,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 징계 요청했던 사건인데 그 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이제 언론을 타면서 그 뒤로는 정치 공방의 큰 소재가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핵심은 이 비리 수사관의 일탈행위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시겠습니까? 네. 곽상도 의원 의사.